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님이 구매해 주신 순금 염주 팔찌 17돈짜리 하고요. 순금 로콤 반지 3돈짜리가 잘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종로 삼가까지 매번 달려와 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단골 고객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종로 삼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지난번에 구매해 주셨던 게 순금 미라클 대나무 체인 15돈짜리 하고요. 렉스 반지 2돈짜리 그리고 오닉스가 들어간 순금 비후 팔찌 3.5돈짜리입니다. 자, 이번에 구매해 주신 순금 염주 팔찌 17돈짜리하고 로콘 반지 3돈짜리입니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네,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님이 이번에 재구매해 주신 순금 염주 팔찌 17돈짜리하고 순금 로콘 반지 3돈짜리가 잘 나왔습니다. 항상 부산에서 종로 삼가까지 달려와 주시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서 종로 삼가, 아이고, 이게 참 엄청난 거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주 팔찌 17돈짜리인데요. 네, 잠시 후에 제가 한 10돈짜리하고 크기도 한번 비교를 같이 한번 해드려 보고요. 반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 로콘 반지라고 하는데요. 네, 체인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커팅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하죠. 커팅하고 무광 이렇게 교차로 되어 있고요. 움직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체인식으로 쭉 연결이 된 거고요. 중량은 2돈부터 해서 2돈, 3돈, 5돈 뭐 그 이상도 가능하죠. 근데 5돈까지는 그동안 구매를 해주셨고 고객님들이 그 이상은 아직은 없었어요. 2돈부터 해서 가능한 커플링으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혼자 끼는 싱글링으로도 괜찮습니다. 3돈 고객님 손가락 호수가 보통 기본 사이즈였어요. 19호인데 자, 요거 폭이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7.6mm 정도 나왔고요. 안쪽에 또 보시면은 거민 마크하고 995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라 잘 예,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거민 마크 다 확인해 드렸고요. 네, 이렇게 끼시면은 멋지게 네, 끼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3돈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콘 반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팔찌 보겠습니다. 팔찌. 와, 요 묵직합니다. 요게 순금 17돈으로 제작이 된 거고요. 염주 팔찌 많이 보셨죠? 전체적인 모양 한번 쭉 볼까요? 볼 염주하고 각 염주가 교차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중간에 작은 볼들이 좀 가드링 스타일의 작은 볼입니다. 요게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없이는 안 되고요. 여기 따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18K, 여기 750, 요 장식만 18K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조줄 우리 고객님 하셨고요. 아, 그리고 여기 딱 한자로 이름을, 고객님 이름을 딱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름 잘 보이시죠? 고객님? 네, 사실은 오늘 계획이 없었는데요. 고객님 찾으러 오시기 전에 제 인증샷을 보시고 아, 요거 영상으로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간직하고 싶다고, 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급히 제가 지금 이거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 이름, 요렇게 좀 오래 노출 좀 시켜드립니다. 깊은 각인으로 새겨서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예쁘게 사용하시고요. 요 부분만 18K입니다. 아, 요거 장식은요, 1.8돈, 아, 요 장식하고, 참, 여기 속줄. 자, 보시면 안에가 18K 줄이에요. 저기 보시면 체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8K입니다. 그래서 속줄하고 요 장식을 1.8돈 그러면은 6.75g인데 나와서 보니까는 5.75g 나왔어요. 그래서 92,000원이 빠졌습니다. 예, 빠진 돈 여기 챙겨놨죠? 92,000원. 이거 오시면 이제 드릴 거예요. 아, 부산에서 종로상가까지 교통비 좀 나와야겠는데요? 나왔겠어요? 아, 예, 예. 자, 여기 18K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순금의 중량은 딱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까요? 여기, 목탁. 목탁, 이쁘죠?
자, 요거 추가로 하신 거예요, 목탁. 요거까지 해서 17돈입니다. 예, 순금만 17돈. 그 다음에 보조줄도 순금이고요. 여기 장식, 말씀드렸듯이 장식하고 여기 속줄만 18K예요. 요것만 이제 완성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각 염주하고 원형 염주인데 여기 글자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멍이 뚝 뻥뻥 뚫려 있는 글자예요. 자, 그러면 뭐 물도 들어가겠죠? 물론. 그럼 이제 금방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구멍이 커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나오고요. 고여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혹시 염려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고여 있지 않고 바로바로 빠져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염주 팔찌 한번 살펴보시는데, 우리 고객님 사실은 15돈으로 처음에 하셨다가, 예, 아무래도 요 굵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셨나 봐요. 그리고 요 목탁도 달고 해서 요거 2돈 추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17돈으로 지금 하신 건데요. 네, 잘 하셨어요. 네, 보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 알이 한 10mm 정도 나왔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객님 사이즈 19cm로 해드린 거고요. 예, 10.6mm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작은 건 아니고요. 남자용으로는 적당합니다. 예, 적당해요. 크기가 10mm라. 제 손에다가 한번 쫙쫙 올려볼까요? 자, 네, 이렇게. 아이고, 예. 이렇게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어우, 제법 블링블링 합니다. 멋지죠? 네, 이렇게. 전체가 대신 순금으로 된 거예요. 이건 995 제품입니다. 999로는 안 나오고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자, 요게 지금 고객님 거 17돈으로 제작이 된 거고, 자, 그러면 10돈으로 제작이 된 거 샘플이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살짝 해드려 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매장에 있는 샘플이 이게 사실은 12돈짜리예요. 12돈짜리인데 이 아이는 좀 속줄이 다 순금으로 된 거고요. 이쪽은 18K로 된 겁니다. 근데 순금으로 하면은 이 안에가 속줄도 순금이에요.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데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도 튼튼하게 늘어나지도 않고 해서 18K로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12돈짜리인데요. 안에를 18K로 교체했을 때 10돈 정도 나오죠. 자, 10돈 정도의 요 길이의 요 두께, 알 크기는요. 한 7mm 정도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한 10돈 정도 했을 때, 안쪽은 다 이제 18K로, 장식 18K로 하고, 요건 7mm 정도. 요 7돈이 추가가 된 건데요. 요거 아까 10mm 정도 나왔죠. 10mm가 조금 넘어갔어요.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육안으로도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요거는 여성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또 남성분들도요, 조금 가는 거를 선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0돈 정도. 또 너무 굵으면 부담되니까 하고는 싶은데, 예, 너무 좀 굵으면 부담되니까 그러면 이제 10돈 정도에서 아니면 살짝 12돈 정도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자, 우리 부산에 계시는 고객님 15돈에서 고민하다가 지금 17돈으로 예, 제작을 의뢰하신 겁니다. 너무 멋지게 잘 나왔죠? 이번에 구매해 주신, 재구매해 주신 자, 로콘 반지 이렇게 3돈짜리하고 염주 팔찌 17돈짜리 목탁이 달린, 네,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님 찾아가실 때 또 출고 영상 인증샷 한번 예, 마련해야죠. 자, 이렇게 이름 딱 새겨드렸습니다. 조심해서 올라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